전혀 생뚱맞을 것 같지만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응아할 때 자세를 보세요. 그렇게 힘을 많이 주면 내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들, 설친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얘네들은 먹는 게 우리보다는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끔 봐요, 가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일반 진료 봤을 때 와, 그 관장 해주고 돌덩이 같은 똥이 나오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서 종종 변비로 고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애가 변비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 와, 사람이랑 똑같겠죠? 응아를 하려고 하는데 잘 나오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자세를 취한다거나, 근데 우린 치울 때 다 알잖아요? 만져봤는데 이게 돌덩이처럼 좀 딱딱하다거나 싸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기도 하죠. 변에 빨간색 피가 묻어져서 나오는 경우, 오히려 무르면서 빨간 피가 묻어나오면 이거는 대장 쪽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딱딱한데 이렇게 혈액이 묻어있다 그러면 이건 변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런 증상 말고 이렇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 강아지들은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를 쌉니다. 아, 근데 세 번은 솔직히 좀 많고요. 한 번에서 두 번, 보통 한 번 정도 싸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루에 한 번도 못 쌌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배변을 못하고 있다 이러면 변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우리 야외 배변 배뇨하는 친구들이 요즘처럼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울 때 막 천둥번개 치고 태풍이 와서 못 나갔다 막 이러면 꾹꾹 참다가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비가 오면 되게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너무 쌓이다 보면 거대결장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심각한 수준 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변비의 원인을 우리가 우선 알아봐야겠죠. 변비의 원인 되게 많아요. 가장 먼저 수분 섭취 부족. 사람이랑 똑같아요. 너무 물을 안 마시면 변이 더 딱딱해지겠죠. 음수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저희 이 컨텐츠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운동량 부족. 우리도 그렇죠. 운동하면 이제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조금 더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할 경우 아니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혀 생뚱맞을 것 같지만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염 왜죠? 우리 아이들 응아할 때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이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지. 그렇게 힘을 많이 주면 내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참습니다. 그러다가 변비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유산균 급여가 있습니다. 유산균. 우리 수의사들이 전 연령에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를 꼽으라고 하면 영양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메가3와 유산균. 유산균 다 알잖아요. 장애의 건강을 돕는. 그리고 우리도 처음 유산균 먹으면 변이 막 쑥쑥 나올 때가 있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 유산균주와 강아지 유산균주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 거를 주는 거는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 강아지 걸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산균은 전 연령에서 부작용 없이 먹일 수 있는 영양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요즘 유산균들이 그리고 대부분 맛있어요. 그래서 사료에 뿌려서 약간 토퍼처럼 사료의 맛을 더 높여주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 사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가 조금 변비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사료를 골라서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나 보조제를 먹여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사람 똑같죠. 섬유질은 배는 좀 부른데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사료에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과일이나 채소도 괜찮습니다. 사과나 호박, 당근 같은 거 좀 달달해서 애들이 잘 먹는 과일, 이거 육식파든 또 이거 좀 안 먹기도 해요. 채소 같은 섬유질 많은 음식도 적당량 급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 적당량을 급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먹는다면 보조제를 먹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고기 섭취량을 좀 줄여야 돼요. 네, 우리 변비 원인이 다 뭐예요? 너무 많이 고기를 먹어서 그런 경우들 많죠. 채소를 좀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이제 고기파인 경우가 많고 채소도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채소나 이런 거 안 먹고 고기만 먹는데 변비가 있다, 그러면 고기 섭취량도 조금은 줄여줘보려고 노력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충분한 운동과 마사지, 그리고 뭐 충분한 음수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이랑 진짜 똑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활동량이 있으면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 예방도 되는데 우리 놀러 산책 챌린지 있는 거 아시죠? 산책 챌린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 산책도 열심히 시키고 장 운동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트릿도 얻어서 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자고요. 마사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뭐 엄마 손은 약손 하던 거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단 스킨십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런 거 하다가 또 보호자랑 싸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수분, 그러니까 꼭 물 아니더라도 물 안 좋아한다면 팻밀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음수량을 높여주는 것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변비에 대해서 아주 흔하진 않지만 또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사람이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강아지들 우리가 주는 걸 먹는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변비는 충분히 예방 가능할 거예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좋은 답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